우선 50주년이 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게 축하의 인사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영화를 연출해서 해외에 나간 영화제가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였습니다. 그때의 열기와 그때의 기억이 지금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새로운 외국 관객분들, 그리고 평론가분들, 프로그래머분들,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자신이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고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영화도 역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실천해야겠다는 목표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인과 타인을 이어주고 그리고 이 세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50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신 로테르담 영화제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그 영화제 관객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150년 이 영화가 끊이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 영화제를 위해서 애써주실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영화제에서 영화를 볼 모든 관객분들에게 미리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저 역시 그 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고생하고 계신 전 세계 모든 관객분들과 창작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위기는 금세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작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창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창작자분들의 새로운 영화를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50주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